네, 반갑습니다. 예전 조민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시는 화면이 있죠? 부동산 공법 체계도입니다. 일전에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면이 어저께 나와서 다시 한번 더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인데 화면이 훨씬 더 좋죠. 이 전자칠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선명해 보이시니까 지금 보시는 이 체계도입니다. 체계도를 잘 훑어보시면 공법을 마무리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의 양이 참 많고 이 광범위한데 실제적인 어떤 시험에 나온 포인트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출되었던 포인트 위주 또 전체적인 맥을 잡는 정확한 안내서가 바로 부동산 공법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확 잡아주는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함께 공조를 했습니다. 아주 잘 나온 책이니까 이것만 잘 보시고 정리하셔도 충분하게 마지막 정리, 핵심 정리도 물론이고 마지막 고득점 한 75점에서 80점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믿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이 책은 요 3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체계도입니다. 체계도가 제일 중심되는 상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마지막 정리하시면 아주 효율적인 그런 식의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다시 제 2편에 보시면 숫자로 정리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공법은요, 숫자 4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숫자가 나오고 숫자를 가지고 실제 시험의 답으로 그를 요하는 문제도 한 3문제에서 한 5문제가 꼭 나오고 또 숫자가 지문에 포함되었다라는 걸 확대하면 한 10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한 번 더 공법을 정리할 수 있는 이것도 일종의 요약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3편인데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우리 공법의 근간에 나왔던 한 7개 년도 정도의 기출 지문들을 다 정리를 테마별로 해놨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요, 마지막 훈련되시겠죠. 그래서 1편에 있는 그 체계도를 정리하시고 2편의 숫자를 좀 암기하시면서 마지막 지문들을 확인하시면 아주 효율적인 3박자가 될 수 있는 공법의 마무리 어떤 교재다. 참 좋습니다. 시중에 한 3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체계도의 진짜 허름, 진짜 체계도다운 체계도는 바로 이 책이다. 아시고요.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초보자는 보시기 힘듭니다. 초보자는요, 기본 과정 볼 때 기본 수호를 두시고 옆에 같이 참고로 해서 이렇게 체계를 잡는 형태를 하시고 마지막 좀 준비를 하신 분들 마지막 마무리용으로 참 좋다. 그래서 공법 체계도 권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바로 총괄 체계도가 나옵니다. 총괄 체계도. 1편 체계도인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총괄적인 체계도 한눈에 다 공법사항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쟁점 보시면 실제 공법의 전반적인 틀이 다 나와 있고 여기서 나와 있는 요 포인트대로의 어떤 쟁점을 파악하시면 허름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법은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첫 번째 보시면 국토계획법이 나오죠. 국토를 잘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맞게 토지가 개발, 정비, 보전되는 이용사항이 담겨있는 바로 법이 바로 국토계획법입니다. 일단은 우리 계획이죠. 계획이 첫 번째, 계획이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 사항은 곧 뒤에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없지만 국토총화계획이라는 계획이 세워져서 이제 전국토에 대한 반영을 설정하면 맞춰가지고 몇 개 권역을 묶어서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와 군들마다의 장기발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와 군 단위에서 단기실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3박자로 구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또 계획인데 요 도시군 계획을 세울 때 일부 장소의 체계적인 아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또 세울 수 있다라는 또 계획도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제일 중요하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실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제일 먼저 전국토에 있는 토지의 종류, 토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또 변경할 때 다 이 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장소에 대해서 용도 지역에 있는 그 제한들을 또다시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란 것도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특별하게 어떤 개발을 도모하거나 또 강력한 제한을 위해서 바로 용도구역이라는 것도 정해서 또 다른 토지에 관한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때는 일부 장소에 대해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일부 장소, 무슨 동탄 지구다, 무슨 청라 지구다, 왕숙 지구다 등의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을 또 결정할 때도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어떤 뭐 GTX다, KTX다, 항만 공항이다, 각종 어떤 도로망이다 등의 각종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 바로 요 도시군 관리기를 통해서 기반 시설 설치할 위치, 장소, 규모 등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 되어지면 그 명칭이 도시군 계획 시설로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것도 나 도시군 관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각종 어떤 토지 용도 지역 등에 맞아서 토지가 이용되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개발 사업 등이 아니고 소소로운 개발 상의할 때 여기에 맞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개발형이라는 것을 딱 집어넣어서 허가를 받는 절차 통해서 여기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요 개발 상의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기반 시설과의 배치, 조화를 봐야 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좀 시설의 설치가 확대가 필요한데 하기가 곤란한 아주 밀집되어진 장소가 보인다 할때 개발을 좀 억제해야 됩니다. 할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나옵니다. 아주 널널한 땅입니다. 도로망도 갖출 수 있고 학교 지을 땅도 많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막대합니다. 이 비용을 개발자한테 부담시킨다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어떠한 기반시설 설치할 것이냐,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이 보시면 전국도에 크게 4대 구분 속에서 도, 관, 농, 자의 4대 구분 속에서 또세 분이 쭉 되어지죠. 이 용도 지역에 관한 어떤 구분 종류, 요것도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고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용도 지구, 용도 지구가 나옵니다. 나오죠. 크게 현재는 9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관 지구, 보호 지구, 취락 지구, 개발 지능 지구, 방제 지구, 고도 지구, 방화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복합 용도 지구에서 9가지 용도 지구에 관한 구분, 이것도 간간이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죠. 지정에 관한 어휘, 또 목적 등을 아시고요. 또 세분도 되어 있어. 세분되어진 그 특징들도 파악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용도 구역편이죠. 용도 구역편. 현재 우리 한국은요, 5가지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개시, 수도, 립해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말하죠. 시가와 조정 구역, 인천시에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 남해안, 서해안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들마다 그 소개에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아주 많이 있죠. 우리 서울시는 남산이란 큰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있습니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아주 멋진 개발을 할수 있는 특혜주는 장소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하거나 완화라는 상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정할 때다 도시관리기죠. 요 상의 일부를 또 파악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큰 규모의 개발 행위 말고 아주 거대한 개발 사업을 합니다. 참 주의 많이 하고 있죠. 또 정비 사업을 또 시가지 내에서 참 많이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을 포함하죠. 이걸 위해서 원래 다이 국토 계획의 이용 사항인데 이 법에 다 담기 어려워.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따로 만들어서 또 정비법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법에서 출제가 되죠. 국토기관 전반적으로 12개가 나오지만 각기 6개씩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이용과 관련되는 사항만 보시면 약 2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발법의 절차들도 이제 절차, 요이두 법은 요 절차를 좀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먼저 정리하시고 절차별로 쟁점들을 파악하시면 실제 시험에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법에 관한 절차 앞으로 배우십니다. 또 정비법 절차 배우시고 쟁점들을 파악하십니다. 자, 또 토지는 개발 정비도 하지만 보존도 필요해요. 보존. 할 것이 참 많죠. 농지, 산지, 하천 참 많습니다. 많지만 특히 중개사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취급할 바로 농지입니다. 농지. 실제 농지를 취급 많이 하셔. 그래서 농지에 관한 보존 사항을 위주로 농지법도 배워준다. 두 개가 시험에 나온다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개발하거나 또 정비 등할때 보시면 주로 건축 행위를 합니다. 건축 행위. 이 건축물 지을 때요 계획에 나와 있는 바대로 크기, 용도, 규모, 입지를 다 맞춥니다. 맞추는데, 그런데 건물 지을 때 허접하게 지으면 안 돼. 튼튼하게 잘 지어야 돼. 그래서 건축 자체의 안전한 건축 등을 위해서 또 건축법이 등장을 합니다. 건축물 지을 때 일반적인 또 다른 제한 사항이 쭉 배우시는데, 이것이 일곱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특히 근래에 정부에서 이슈화됩니다. 주택
어떤 공급 편이 참 문제가 되어지죠. 투기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요, 건물 중에서 아파트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아파트에 투기 자본이 많이 몰립니다. 이럴 때 아파트에 대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또 주택 단지에 회감이 안 됩니다. 그 속에 애들 놀이터도 필요하고 노인용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각종 어떤 주택 건설 기준 등을 또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주택법이 나옵니다. 주로 주택의 건설, 또 공급, 또 주택에 대해서 시장 관리한다 등이 담겨 있는데 이것도 일곱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투기 억제하자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아파트 중개하시면 이 법을 또 잘 아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서 총 도합해서 마흔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어떤 과목에 편성시켜 놓은 6개 법률을 앞으로 배우십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개씩 보겠습니다. 많은 쟁점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쟁점 포인트 주로 훑어보겠습니다. 상세한 설명하지 않고 핵심이 무엇이냐, 그 파악하는 훈련들을 하신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나온 것이 바로 광역 도시 계획이다 합니다. 물론 이 체계도는 첫 번째에 보시면 용어 정의가 좀 나옵니다. 용어 정의. 그 용어 정의 나오지만 용어 정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먼저 나오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이라는 계획이 첫 번째 테마인데 첫 번째 접근할 때 이 계획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움을 참 많은 분들이 또 겪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의 어휘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광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쓰면요, 크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큰 것이 아니고요. 이 말 딱 되면요, 광역시, 이 광역시란 표현 나올 때 요 시를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뭐냐, 이 표현 나오면요, 두 군데 이상의 도시,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두 군데 도시. 그래서 도시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의 계획을 세우는 단위 범위를 말하는데, 이 특별시, 또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도시입니다. 도시라 부릅니다. 도시와 군 할 때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인구는 천만, 또 뭐 오만, 큰 차이 나지만, 땅 크기 면적은 비슷해요. 서울시나 저기 강진군이나 면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돼서 앞으로 광역이라는 표현 나오고 또 도시라는 표현 나오면요. 이 도시라는 표현 나올 때는 다 요 관할 범위를 말하고 광역 나오면 두 군데 이상이란 말이야. 두 군데 이상의 도시에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은요. 두 개, 세 개, 네 개 도시가 묶여서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는 말인데 인접하는 도시와 합의가 잘 되면 그런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맞춰서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옆에 도시가 서로 상충되어서 뭔가 맞지 않다 할 때 그걸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권역을 딱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그 지역 몇 개를 묶어서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바로 광역계획군이라는 장소를 정합니다. 제가 하면 이 장소 안에서 필요한 그 목적을 위해 수립하는 장기 발전 계획이다 이 말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군을 정한다. 그러면 그 광역계획권을 정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바로 장기발전계획, 그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제 얼굴 커 보이죠? 실제는 이렇게 안 큽니다. 그래서 이 화면발이 원래 펼쳐서 보기 때문에 크게 뚱뚱이처럼 보입니다. 또 체구는 좀 있지만 이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화면 보니까 참 어색하네요. 너무 얼굴 크게 이 호빵처럼 보여서 그렇지 않은데 조금 실망감이 듭니다. 체중을 빼겠습니다. 몇 개를 묶었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이 말이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다 체계도에다 그 본문에 다 나와 있는 상들입니다. 자, 장기란 말 때문에 앞으로 장차 해보자는 말이야. 당장 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차 해보자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세워진다 해서 그 계획 틀 속에 갇혀있는 하부 계획들은 따를 업무가 있겠지만 그 계획 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은 따를 업무가 없어 사실 또 어떤 지금 당장 권리나 어떤 이익은 없더랍니다. 그래서 표현 보시면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다. 대외적인 효과는 없다. 하지만 대내적인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위선해서 세운 계획을 밑에 안 따르죠. 그러면요 위에서 압박을 줍니다. 따라와야 됩니다. 안 따르면요, 딴 데 발령 갑니다. 그러니까 따라와야 돼. 그래서 행정청 내부적인 구속력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정보를 보시면 유선에서 딱 하명을 하면 밑에서는 따라오게 되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은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 표현도 보시고요. 이 명문의 법조항에서 뭘 잘못한 데에서 또 지연된 데에서 실효된다라는 것이 없어요. 장차 발전격인데 실효를 말은 안 씁니다. 바꾸면 될 뿐이겠죠. 또 재검토한다는 규정도 명문의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11개 권역에 광역 계획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어떤 명문의 재검토 법조항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모든 계획들의 수립 기준이라는 딱 듭니다. 이 말 뜨면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이 표현이죠. 국토교통부 령으로 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또 기타 뭐 조례에서 정한다 이런 말 나와도 안 됩니다. 오로지 장관이 정한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령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저 뒤 가시면 도시개발사업 할 때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만 치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한다라는 법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그때 문제고 그 외에는 모든 계획에서 기준 뜨면 장관이 정한다라는 이 표현은 또 기억하십시오. 자,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또 가보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항의 본문이 떴습니다. 이 본문이 또 우리 책에 뒤에 쫙 잘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계획이죠. 그러니까 먼저 광역계획권을 누가 어떤 장소에 정할 것이냐가 첫 번째 쟁점 포인트고 저희 시험에서 41번에 자주 뜨는 어떤 답으로 띄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권역을 정합니다. 권역은요, 윗선에서 정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권역에 필요한 곳이 둘 이상의 시와 도의 권역입니다. 시와 도의 위에 누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이들이 권역을 정한다랍니다. 같은 도 안에서 시와 군 간의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와 군을 아우르고 있는 바로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정한다. 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 도지사이지 또는 시도지사 또는 광역시장 나오면 다 X입니다. 국장, 도지사, 국장도, 국도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할 때 필요한 그 도시 권역을 전부 다 묶고요.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시와 권역을 다 묶는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시라는 시가 참 큰데 제일 한국에서 큽니다. 사실 면적이 강화군도 있죠. 옥류군도 있어요. 큽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인천시 서구하고 계양구 등이 보편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서울시 지역들과 또 부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지역을 아우러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싶었는데 밑에 저기 남동구는 별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일부를 정할 수 있어. 일부 이렇게만 딱 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일부 정할 수 있어요. 일부. 일부 정할 때 인천시 계양구 서구, 서울시 강서구 이렇게 해서 일부 장소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와 군과 읍과 면 단위로 구군 읍면 단위로 일부 장소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도시할 때 군 하면 뭐 가평군, 저기 또 우선 청평군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군만 치는 바로 이 인천시의 강화 군이 있어. 또 옹진군이 있습니다. 이같이 요때 일부할 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중요한 어떤 결정할 때는요,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 어심통한다. 어심통합니다. 그런데 보통 의견 청취한다라면 외부인의 의견, 즉 주민들과 또 관계 전문가 또는 지방의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광역계획권이 정해졌다.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도시들 간에 서로 상충되어서 얘기가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부에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의견은요, 지금 신청한 자, 요 해당 시도시군 등의 어떤 의견뿐 아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의견 청지한다. 내부적인 의견이지 외부 의견이 아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이니까 항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보통요, 그 정책상을 발표할 때는 공고와 고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분쟁사건에 관한 상 행정청의 분쟁입니다. 이걸 외부에 알리면 쪽팔립니다. 그러니까요, 공고고시가 없어. 통보한다. 통보하면 권력이 확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권력을 정했습니다. 권력을 정했으면 이 권력에 맞춰가지고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계획을 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참 좋죠. 전자책하는 게 좋습니다. 수립하는데, 자, 권력이 시와 도 간의 권력을 설정했습니다. 어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을 합니다. 하는 상태에서 해당 그 관계 시도시가 공동 수립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런데 공동 수립이 이까지 왔으면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해서 권역을 지정했으면, 통보했으면 3년 안에 수립한 계획의 성인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권역의 지정권자 장관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못할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한다 해서 통보해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서울시, 경기도는 따라와야 된다. 업무가 주어집니다. 항상 모든 계획은요, 상위 계획 세우시면 하위 계획은요, 따를 업무가 있다. 랍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각기 포함되어져 있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여기에 맞춰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처음부터 국가 계획과 관련되는 거대한 시설, 뭐 GTX, KTX 같은 공사는 국토장관이 직접 수립을 또 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시도에서 처음부터 합의해서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면 시, 도지사 또 성인권자 국토장관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공동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은 해야 된다 업무사항이고 이쪽은 할 수 있다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자, 또 권역이 시와 군 간의 권역이 설정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와 군수가 공동 수립을 한다 해서 역시 성인 신청한다. 도지사한테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잘 될 리가 없어. 그러면 3년 되어도 신청을 못하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을 해야 된다 해서 통보해주면 각기 시와 군은 따를 업무가 있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도 합의해서 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처음부터 성인권자가 개입되어서 같이 공동수립도 할 수 있다랍니다. 그런데 시와 군 간의 권역 문제는 보시면 시장 군수들이 협의해서 요청을 하면 처음부터 공동수립이 아니고 도지사의 단독 수립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 역시 따를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도지사가 원래 성인권자였던 요 경우에 직접 수립하거나 또 공동수립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원래 성인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성인 신청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또 특징이 있죠. 요 질문도 등장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테마로 넘어갑니다. 테마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를 가보시면 이제 보십니다. 역시 모든 계획들은요, 절차가 있어요. 절차.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입안할 때 절차가 있고요. 또 승인 또는요, 결정, 확정할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게 세울 때 보시면요,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업무상이다 보면 됩니다. 절차는요, 생략하면 계획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가지고 생략 못합니다. 또 공청회. 이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항상 장기 발전 계획은 지금 당장 현실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장차 해보자는 말이야.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의견 청취는요, 불러서 발표합니다. 공청회다. 큰 광장에 불러 모아서 발표를 쫙 합니다. 멋지게 핌을 딱 쏘면서 앞으로 멋지게 비전이 이렇게 나온다. 박수를 딱 치겠죠. 동장님들 참석해서, 통장님들 참석해서 발표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 공남이 아닙니다. 공고열람의 줄임말인데 공남이 아니고 공청회다. 쟁점 포인트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합니다. 그래서 수립할 때 기공지한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계획을 성인, 신청이 있으면 성인할 때 또는 어떠한 또 확정 결정할 때 보시면 또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와 심의, 요 두 개는요, 항상 보시면 성인 또는요, 확정 또는요, 결정할 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합니다. 그래서 입안되어서 넘어온 요 안에 대해서 행정청관에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한다. 협의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에 심의를 거치죠. 항상 심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이런 뒷부분들은 다 기본상가 다 통과하겠습니다. 통과, 중앙국장은 당연히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장, 중앙도시계획에 심의하고 협의하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장들, 또 지방에 있는 도시계획위와 심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먼저 하고 심의해서 그 사람이 통보해주면 이제 마지막 송부받은 특광시군은 이제 시도시군은 공남을 한다. 공고에서 일람 알린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 사항들 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파트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성인 또는요, 수립 말고도 조정이 남아있어. 이건 시도나 시장군수가 계획 수립하다 보면 잘 안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한쪽에서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성인권자한테.
그런데 혹시나 단독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이 되어진 사안이 있으면 한 번 더 기한을 주어서 협의를 권고한다. 이 협의가 안 될 때 안에서 직접 조정을 해서 송부해 주면 그것을 광역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게 된다. 업무가 조직입니다. 이 조정할 때도 보시면 도시계획에 심의를 거쳐서 조정안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몇 개 권역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11개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도시들마다, 군마다 항상 보시면 모든 도시는 그들 도시의 발전을 위한 바로 도시와 군 단위에서의 장기 발전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된다. 도시의 꿈을 세운다.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이것을 수립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어디 나와 있죠? 도시와 군이니까 도시와 군 관할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냐? 서울 특별시, 또 인천 등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말합니다. 그들 구역이 관할, 계획을 세우는 관할이다 보면 돼요. 그 군들의 기본적인 공공조, 도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앞으로 개발을 한다, 보존한다, 등 기본 틀을 다 갖춥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요. 장차 도시의 발전상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서울시의 2020년도 현재 보시면 요 기본 틀이 2005년도 서울시 도시 플랜 보시면 이렇게 저기, 각종 지역마다 뭐, 그 마덕지구, 마곡지구, 또 무슨, 저기 창동지구 등이 다 개발 계획이 서 있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쫙 간다. 장기 발전 계획이죠. 이 도시에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요건요, 토지 이용 계획뿐 아닙니다. 인구, 산업, 환경, 문화, 교통, 같은 교육, 모든 상이 다 망라되어 있어. 그래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다. 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의 기본적인 포맷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격도 장기적으로 해보자. 지금 당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발표하면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요. 그건 어떤 간접적인 효과지인 직접적인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요 계획 가지고 행정 정의성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장치해보자라는 그 지역을 대충 발표합니다. 대충이 대충.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이 땅값이 폭락을 해. 이런 식의 반대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요 계획 가지고는 그 상황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정 정의성을 제기를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는 대부분 다 그렇게 간다 보면 됩니다. 실제는요. 예. 하지만 내부적인 행정청 내부적인 구속력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집행기획을 세울 때 지침이 된다. 그래서 어떤 기획을 세울 때 뭐 해보자 할 때 기본 틀 속에서 예정되어진 장소들에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실 못한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이죠. 장관이 정한다. 라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들마다 군마다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립입니다. 특별시장,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장, 각종 어떤 특별자치도시, 또 시장군수가 그들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 업무를 딱 부여합니다. 그런데 관할구역 내에서만 세운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자기들 도시 내에서만 딱 세워라. 원칙이죠. 그런데 이 도시가 고속도로 놓고 싶다 할 때 당연히 옆에 도시를 걸쳐서 쫙 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옆에 도시 지역을 포함해서 장차 이 도시의 발전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미리 옆에 있는 저기 김포시장, 또 저기 어딘가 인천시장과 협의가 딱 되어지면 인천시나 김포시 또는 저기 안양시 등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계획을 세울 때 옆에 도시가 포함이 되어지면 공동 수립, 공동 입안,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군 기본 계획만치는요, 요 협의사항을 반영해서 해당 그 도시가 단적으로 직접 수립하지 공동 수립은 없더라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또 수립한 계획들을 또 역시 승인받습니다. 기본 꿈도 승인받습니다. 승인받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인천시장 등의 급수가 크죠. 이 대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아빠 말도 안 제 딸이 대학생인데 아빠 말대로 아빠 말에 어떤 반대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규모가 커 지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직접 해버린다랍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아빠 말 안 듣죠. 용돈 지원 중단, 학원 끊어버리면 대학 못 갑니다. 못 가. 이같이 중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규모 작은 이 시와 군들은요, 아버지한테 승인받
받아야 돼.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더라 합니다. 이런 표현 잘 나옵니다. 특별시장, 광희시장은 국장한테 승인을 받는다랍니다. X, X 이런 표현 잘 나오는데 안 됩니다. 시장 군수들만이 도지사한테 승인 받더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시면은요. 자, 아까 봤죠? 우리가 모든 도시들은 수립을 해야 된다. 업무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입니다. 규모가 너무 작네요. 우리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의 꿈도 꿈이지만 그들은요. 꿈이 항상 바뀌어 허큼하기도 물어보면 전부 다 연예인 하겠다랍니다. 연예인 하겠다. 좋아 보이죠? TV 나오니까. 근데 그 관문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아마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겨우 성공하는데 그런 어려운 관문인데 하겠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시와 군들은 그런 식 구체적인 꿈을 세우지 아니해도 된다. 이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와군입니다. 어떤 시와군은요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랍니다. 어떤 곳이냐니까요. 자, 경기도 수도권에 위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광역시란 거대한 도시와 붙어있지도 아니해 경기도 같이 붙어있지도 아니하면서 동시에 인구도 너무 작아 10만 명 이하인 그런 식의 시와군들은요 세워본들 실행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아니고 저기 지방에 있는 또 어떤 광주라든지 대구 등의 거대한 시에 붙어지지도 않는 저기 낙후되어진 장소이면서 인구도 10만 명이 안 돼. 저기 뭐 보시면 뭐 경남 뭐 합천군이라든지 또 전남 강진군 이런 곳입니다. 이것은요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세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조건을 갖춘 곳이 한국에 총 84개 시와군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진다랍니다. 근데 실제 보시면요. 34개 시와군이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는 시와군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직이죠. 광역도시계획 속에 이미 도시군 기본계획 되는 사항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시와군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 왜? 요 하위직인데 상위직에 따를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위에서 다 세워주면 하위는 따로 집행을 달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세울 필요가 없다. 규모를 불문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참 시험에 잘 드는 상위죠. 자, 특징을 또 보시는데 특징 보시면요. 이것도 수립 주기는 없어. 없지만 실제는요. 20년 주기로 실제는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명문의 법조항에서는 그 조항이 없다. 실제는 보시면 기본계의 지침 보시면요. 20년마다 세운다는 행정적 내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고 외부적인 사항들은 이 법조항에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또 신뢰된다. 이런 조항도 없다. 장기발전계획 바꾸면 된다는 게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기본계획부터는요,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이하 계획들은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대부분 99.9% 대부분 다 5년마다 검토합니다. 그런데 1년마다 한 것도 있고 3년도 한번 나오게 나옵니다. 하여튼 무시하시고 1년마다 저 뒤에 주택법 가시면 투기 가지고 지정 재검토 일단은 1년마다 한다. 하지만 그 말고는 다 보통 5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검토는 5년입니다. 항상 모든 계획, 상위 계획들, 국가 계획, 광역도시 계획에 따를 업무가 있다. 부합되어야 된다. 맞지 않으면요, 상위 계획, 광역이나 국가 계획이 우선한다는 질문 참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부 계획이 바로 도시인 권리계 지침이 된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차는 뭐 특별하게 볼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공지, 해서 협신공, 해서 똑같은 절차가 나옵니다. 딱 차이점은요, 일단 요겁니다. 조사할 때 보시면 해야 되는데, 업무상인데. 기본기계 세워지면 하부기계는 따로 옵니다. 이 기계 세울 때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실시한다. 그러니까 내 경우도 직전 5년 안에 실시한 적이 있다라면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것도 공청해지, 공남이 아니다. 이런 부분만 더 쟁점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들이 나올 것인데 그럼 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